벌써 왔어? 노래 꺼졌어. 소리 들려. 이제 다시 켜졌는데. 어? 이건 사람이 아닌데? 이건 그냥 발이잖아 이 새끼야. 아무튼 받았죠. 누구 발인지 맞춰주세요. 잠깐. 지금 어떻게 해? 안녕하세요. 저희 화장실입니다. 오, 예, 오케이. 자, 이거 좀 받으시고. 자, 눈을 가리고 자, 귀도 막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촉각만으로 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되겠죠? 할 수 있겠죠? 자, 이제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. 한 문제씩 못 맞출 때마다 만 원씩 적립을 해서 동물단체에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누구 마음대로 그러지? 동물단체에 후원. 이어폰 먼저 끼세요. 소리는 네, 그쪽 먼저 끼시고. 조금 약간 크게 할 예정입니다. 미쳤나봐. 고막 터지면 어떡하려고. 자, 핸드폰으로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안 들려. 괜찮아요? 네. 자, 이제 노이즈 캔슬링까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목소리 들리나요? 안 들려요. 물론 제 목소리 진짜 안 들린다. 어, 이런 느낌이구나. 하나 안 들린데. 자, 이제 안드레 켜주세요. 네. 오, 진짜 이걸 쓰는구나. 진짜 안 보인다. 정말 안 보인다. 이거 건들지 말하면 안 보일 것 같아. 이제 가도 되나요? 네. 가도 되나요? 아닌가? 자, 저를 따라오세요.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인데? 잠깐 이거 괜찮은데? 잠깐 이거 뭐가 있나?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여기 의자 의자 있어요. 의자 의자 있어요. 이 아닌가? 아니 우리 한인데 한 딸. 저 안대를 벗어주세요. 벗어? 한이 맞네. 맞지. 우리 한이 왔다. 우리 딸. 맞췄네 내가. 몸풀기였습니다. 그래? 네. 저희 이제 인사하러 나온 한이에요. 인사해 주세요. 맞췄어 내가. 한 딸. 한이 아빠 바로 느껴지더라. 나 맞췄네. 나 못 맞출 줄 알았는데. 자, 이제 볼륨 올릴게요. 볼륨 더 올린다고? 오케이.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준다. 저희가 손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. 거기를 만지라고? 네, 거기 만지는 대로. 그래,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. 이럴 수가. 잠깐, 와, 너무한 거 아니야? 없어졌어. 여기만 만지시고. 여기까지 한다고. 쓰레기들. 다른 데 만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, 여기까지. 진짜 뭐 어떡하라고. 저기. 여기 골격은 만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. 한수. 예. 정답은? 자야. 자야! 자, 과연 맞을지 안대를 벗어주세요. 자. 위로만 살짝 올리시면 됩니다. 자야 맞을 것 같은데? 자야! 나 대단한데? 나 두 마리나 맞췄어. 장난 아니었냐? 네, 다시 앉아주세요. 다시 앉아주시고. 내가 자야 귀를 사실 귀가 너무 늦게 서가지고 자야 귀 촉감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와우! 자, 이제 다시 볼륨 올립니다. 잠깐만, 나 이거 안 돼. 똑바로 쳐. 예. 시작인가요? 예. 너무 많이 만지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살짝만, 발만. 잠깐 발을 만져봐야지 알죠? 이 사람들아, 뭐 발도 못 만지게 하나. 다시 두 번째입니다. 아, 귀까지는 만지게 해줘요. 귀까지는. 이거 갖고 어떻게 알아? 이 사람들아, 욕할 뻔했네. 네, 귀 만지면 안 됩니다. 야,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? 털이 거칠어 일단. 수컷이에요.
그거 모르지. 이걸 어떻게 알아. 애들 윤곽을 잡을 수 있게 해줘야지. 자, 마지막 기회다. 마지막 기회. 양손을 하면 안 돼요? 양손을 하면 안 돼? 아우, 더럽고 시사해서. 일단 털이 거칠어요. 털 길이가 짧지 않아요. 현수, 료! 정답, 료로 하시겠습니까? 네. 안대를 벗고 확인해주세요. 료! 료다! 료다, 미쳤나? 미쳤나 봐! 우와, 료다! 아, 영영아! 아, 영영아! 어, 나 대박인데? 어, 영영, 어, 내가 다 맞췄어. 미쳤나 봐. 나 이렇게 어떻게 잘 맞추지? 와, 나, 아, 털, 생각보다 잘 맞추시네요. 내가 맞추다니 대박인데? 너무 잘 맞춘 거 아니야 이거? 자,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. 다음 문제. 벌써 왔어? 와, 방금 뭐지? 한 거예요? 아, 잠깐, 이건 아니지 않나? 아니, 나 이게 느낌도 안 나는데? 어디, 얘가 어디 부인지도 모르겠어? 일단 미스트 냄새가 났어요. 미스트 냄새가 났고. 얘인가? 한이고. 그럼 1항이? 1항이로 하시겠습니까? 네. 안대를 벗어주세요. 아, 지운가? 잠시만 바꿔도 돼요? 바꾸셔도 됩니다. 근데 털 촉감이 좀 쎘거든. 1항이. 1항이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. 네. 자, 너무 최종 안대를 벗어주세요. 한이. 아, 이걸 만지게 해주긴 했니? 방금 이거 맞지? 오, 촉감이 쎘는데. 거리 했네. 형 리액션이 너무 웃겨. 야 이거 괜찮아. 이거 아까 똑같은 음악 아닌가? 다른 음악으로 틀어드릴게요. 오케이, 다른 음악. 자, 좋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손 등으로만 만져주세요. 이거 진짜 강하다. 네. 부드러워. 오케이. 그냥 뒤로 밀려났고, 만졌는데 뒤로 밀려난 애다.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애다. 그러니까 발을 안 만질 테니까 발 쪽 라인을 좀 볼게요. 여기만. 이거 감을 전혀 못 잡겠는데?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. 여기로만 만지셔야 돼요. 아, 손등으로만 해라고? 네. 손등으로만? 네. 손으로도 만지지도 못하고? 부드러워. 이번엔 암컷이에요. 부드러움감이 있고, 털 정리가 좀 돼 있고, 길이가 조금 긴 편이었어요. 조화보다는 좀 덜 부러운 느낌이 들고, 차분히 옆에 가만히 있는 걸 보니, 현수! 현수! 오기! 자, 오기라고 하셨는데, 네네네. 안대를 벗어주세요. 오기! 정답은 혜원이었습니다. 못 맞췄구나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? 근데 손등으로 어떻게 맞죠? 애들 만져보지도 못하고. 우리 아들은 혜원이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. 그때 스타필드 편에 보셨죠? 차에서 뽀뽀를 안 해주던 그 혜원입니다. 털부터 길다. 자, 두 문제 틀리셨습니다. 뭐라고? 두 문제는 어떻게 틀려? 나 한 문제만 틀린 거 아니야? 아까 그 멋진 딸이. 그거는. 벌써 왔어. 노래 꺼졌어. 소리 들려. 먼저 다시 켜봤는데. 이건 사람이 아닌데? 이건 그냥. 발이잖아, 이 새끼야! 아무튼 받아줘. 누구 발인지 맞춰주세요. 미친놈아. 잠깐. 오피디. 안대를 벗어주세요. 이것도 안대를 벗어야 돼요? 정답 지울 것 같아요.
자, 지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과연 정답이 맞는지 안대를 벗어주세요. 옆에 있나요? 네. 어, 여기 있다. 아, 왜 안 들리네? 세 문제 틀리셨습니다. 3만 원 정도 주셨을게요. 아, 나 결이 맞출 줄 알았네. 이거 이렇게 해서... 아니 몸체를 좀 눌러봐도 되나? 손등 몸체를 좀 눌러 현수, 지호. 자, 과연 지호가 맞는지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흉지가 너무 크더라고. 말이 없구나. 말이야. Nope. 끝났나요? 어, 다 했어. 일단 좀 멀어서 아주 좀 아, 이뻐라. 자, 오늘 해본 느낌이 좀 어떠세요? 재밌으셨나요? 어, 나 제일 처음에 정말 긴장 많이 했어요. 진짜로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어. 근데 처음에 이제 한이를 딱 만지게 하는 순간 어? 한인데? 라는 느낌이 그냥 강하게 딱 느껴지더라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는데 손등으로 바꾸더라고. 오, 그때 깜짝 놀랐어. 아, 손등으로 바꾸고서는 한 마리도 못 맞췄죠. 자, 그럼 이제 총 4문제 틀리셔서 4만 원을 겨울이 머무는 집 이름으로 동물단체에 후원할 예정입니다. 그렇게 해야죠. 아. 좋습니다. 아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좋아요. 왜 이렇게 가까이 와요? 고맙습니다. 여러분의 강현수였고요. 우리 하연이, 우리 마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 이거 하고 그 꼬리 만질 때 먼지털이 그거 좀 먼지털이 있거든요, 저희. 발 괜찮죠? 발 한번 넣고 먼지 털 뭐 안 했는데 괜찮아요. 내 얼굴이 안 돼. 사장님 얼굴. 먼지털이도. 마루 자신감. 아, 진짜로. 대기실의 흔한 모습. 대기실의 모습입니다.